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국제신문이 20일과 21일 폴리컴에 의뢰해 4.15 총선 관련 부산의 주요 격전지 3곳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대 총선 당시와 민심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은 지역구 의석이 18석이 걸려있는 곳이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0석, 나머지 6석은 민주당이 5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한 곳으로 지금의 보수 야권으로선 상처가 깊었던 곳입니다. 이번에 조사된 부산의 세 지역은 모두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재선을 노리는 지역들이어서 국제신문의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정권의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영춘에게 부산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서병수가 도전하는 부산 진갑의 경우 서병수 36.3%, 김영춘 34.6%로 서병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선수 총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야권 도전자가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문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읽혀집니다. 김영춘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란 점에서 부산 지역 민심이 문재인 정권에 돌아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양상이 보다 뚜렷합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0.5%, 민주당이 31.1%로 미래통합당이 5차 범위 밖에 우세를 보였습니다. 비례 후보를 뽑는 비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미래한국당이 41.7%, 더불어시민당 22.5%로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미래한국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현역의원 박재호에게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이 도전하는 부산 남을 선거구의 경우도 이현주 42.6%, 민주당 박재호 40.5%로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를 여러 곳 옮겨야 하는 등 공천 파동을 겪었음에도 이현주 의원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당 지지도도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미래통합당 38.5%, 민주당 31.5%로 조사됐고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미래한국당이 41.2%, 더불어시민당 22.6%로 그 격차가 18.6%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의 큰 격차에 비해 후보자 간 지지도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당 현역 의원대 새롭게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후보라는 구도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득권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되나 정당 지지도에서 나타나는 높은 정권 심판 기류를 감안할 때 시간이 흘러가면 후보 간 지지도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 지역구 의원인 부산 북강서갑에선 전재수 47.1%, 도전자인 미래통합당 박민식 후보가 37.2%로 미래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 9.9%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재수는 문재인과 함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로 친문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 유달리 미래통합당 후보의 지지도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 후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 불거져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전재수 의원 측이 국제신문의 여론조사 일정을 사전에 입수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전에 알린 뚜렷한 정황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민식 예비후보 사무소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측이 비공개된 선거 여론조사 일정을 사전에 입수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폭로하면서 그 증거물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민식 후보 측이 언론에 공개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 부인이 지역 여론조사 일정 관련해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국제신문이란 특정 언론사 이름과 조사 일정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의혹이 짙습니다. 전재수 후보 측은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고 있으나 여론조사 실시가 유력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라는 궁여 지책성 해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부산 북강서갑 여론조사 일정 유출과 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횡행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34.8%, 미래통합당 34.1%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비례 후보를 뽑는 기준이 되는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미래한국당이 34.5%, 더불어시민당 27.9%로 미래한국당이 6.6%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이 지역에서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때, 여론조작이 일부 의심된다고 볼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진갑, 부산 남을, 부산 북강서갑 세곳 모두 문재인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잘 못한다는 응답이 잘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지간해선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이기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세 곳은 이번 부산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인 만큼 부산 전체 민심이 문 정권 심판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가늠케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총 의석수가 40석이고 전남북 광주 의석수가 28석인데 민주당이 이 호남 의석들 중에 상당수를 가져간다고 해도 미래통합당이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충남북 등에서 선전한다면 또 최근까지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문재인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